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7월 6일 금요일, 장중 스팟이 아니라 장중 방송이 되었습니다. 장중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장이 너무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그래도 의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돌아와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백억 부자님, 애들 학교 가서 아직 안 와서 수업 없어요. 점심시간이죠? 자, 선생님 우대를 했습니다. 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밑에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제가 채팅방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대입니다. 선생님 우대. 왜냐면 저도 학부형이니까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죠. 주변에 선생님도 계시면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우대합니다. 진짜입니다. 자, 먼저 장중 상황 한번 체크하자면요.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83억 매도. 다행히 기관이 오늘 받아줘서 그렇지, 기관이 같이 매도했으면 코스닥처럼, 코스닥이 낙폭이 좀 더 세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51%. 이거 거의 매치 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코스닥 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중에 체크해 보고요. 기관은 외국인이 사줘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코스피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고 코스닥처럼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도 개인이 받아줬다, 오늘 박살 나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기관이 좀 받쳐주고 있다. 오늘 행님도 좀 마음에 드네, 기관 행님들. 그래서 풋옵션 외국인 조금 늘어나가고 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풋옵션, 콜옵션 이런 것도 동향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닥터K 기초강의, 주식 기초강의에 가면 간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만한 정도만 딱 방송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한번 들어가서 그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영향권 구간입니다. 다음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매월 두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관계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거 한번도 생각 안하셨다 하시면 닥터K가 말씀드리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어요. 야, 그래도 매수세로 가다가 지금 꺾었는데 그래도 약한 정도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장 후반을 가면서 딱 땡기주면 더 좋겠다. 그럼 지수가 더 땡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루틴적인 거 다 좀 한 번씩 체크하셔야 돼요. 30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수시로 고개를 돌려서 보시든 봐야 돼요. 코스닥은 주구장창 지금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장중 상황은 코스피가 뭐야 이거? 놀래라. 금액으로 바꿔야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기관이 양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 다 받아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둘 다 던지고 있는데 기관은 소폭이고 외국인이 이제 좀 터널라는 모습 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개인 있죠?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저 상황이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면 좋겠다. 자, 개인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던 거 푹 죽여주고, 외국인이 이렇게 지금 똘이 틀나잖아. 이렇게 크로스 나오면 좋다. 이해되면 3번 눌러보십시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장중에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안 보셨으면 이렇게 그래프로 단순하게 숫자 얼마 사고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외국인들 좀 줄이려고 폼 잡고 있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자 외국인들이 위에서 매수하고 있다가 손바뀜 일어나고 있어요. 크로스 기간하고 그죠? 여기 보면 1500계약 인근까지도 있었는데 1000몇 계약입니까? 대략 잘 안보이네요. 한 1200계약 되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1700계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잘 안보이는데 그러다가 지금 120계약 정도로 줄이면서 매도 때리던 기간이 1750계약 정도 매도 때리던 거 걷어들이고 이런 크로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국인이 밑으로 패면서 개인이 받아준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여기 밴드를 기준으로 하고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여기 시점부터 목표치를 다시 만들어 보면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장 양봉이니까 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지면 적당히 그 종목이 안 빠지면 홀딩해 볼 것이고 장이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또 짧게 짧게 좀 끊어낼 부분 끊어내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잠깐 종목들 한번 챙겨보면요. 자 오늘 아침에 IT 못 갈 거라 그랬습니다. 안 가죠? 이거 오늘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 안 가요. 이걸 붙들어 놨어요.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 뭐 조선 아침에 강했고 건설 강했고 철강 자동차 자 강세 업종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그쵸? 자 이런 것도 장중에 체크하셔라. 그리고 셀트리온 케어 셀트리온 제약 SK 머티리얼 오늘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자두님은 브로스권이겠네 그죠? 한번 챙겨먹고 밑에서 또 받아서 오늘 브로스 많이 불들었었어요. SK머트리얼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면 장하고 크게 관계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뚫고 지지되고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전략 드린대로 알아서 뭐 밑으로 깨진다 싶으면 청산해버리면 위에서 한 두 번 끊어먹었기 때문에 자, 한번 들고 간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그게 분봉 매매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지금, 닥터 K 방송을 주로 시청하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셀트리온 삼형제일 텐데요. 셀트리온,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자, 보합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이라고 닥터케이는 28만원에 오늘 아침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20, 다 몰빵 아니고 28만원 사고 그 다음에 27만원 또 사고 적당하게 분할해서 사면 크게 손실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전환하고 있어요. 그쵸? 흔들흔들 거려봐야 자 기준이 확실하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선물시장 한번 체크해보죠. 미국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4% 하락중 그리고 자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15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미국 중국하고 박터지게 싸운다고 만약에 출렁출렁 한다면 오늘 발표하고 말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벌써 그게 저는 여기 선반영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 같다 생각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선반영 됐다니까요.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럼 오늘 발표한다고 이게 뭐 더 빠지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벌써 다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건데 시장은 항상 그렇게 선반영하는 거거든요. 뒤늦게 오늘 약간 흔들린다고 던지고 이러면 너무 후행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아 대통령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좀 질렀잖아요 말을.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 사세요 이랬는데 본인들 책임하에서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저 너무 질렀나 싶기도 한 거예요. 장중에 막 흔들고 하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군들 지금 별로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 잘 지켜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마이너스인데 거의 보합권이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그죠? 플러스 막 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먼저 겁먹지 말자.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8만 원대 기다렸잖아요, 솔직히. 못 기다려서 타이밍 넣고 시장 반등 나오면 갈수 있으니까 30만 원권에서 들어가고 또 잘라 먹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 여기가 흔들리면서 깨지면 적당하게 다 뜬지란 말이 아니라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라니까요. 아침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라 하더라도 아 이거 좀 흔들릴 것 같네 하면 적당한 양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오면 적당히 받쳐나가면 되잖아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100주를 만약 가지고 계신다. 한 30주 줄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 10주 더 추가하고 또 올라가면 또 같이 또 10주 더 추가하고 그래 적당히 30주 또 채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10주 정도는 또 밑에 혹시나 빠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게 너무 큰 은봉이나 이런 것 같으면 비중 축소. 50주 정도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히 올라가면 또 배추를 적당히 채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적당히 먹었을 때, 이런 때, 엉벙 떨어지고 하면 좀 챙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게 딱, 지지대야 할 선에서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여기서도 아래꼬리 달죠? 아침 뭐라 했습니까? 컨트롤 하는 세력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깨버리면 문제 있거든요. 추세 확 깨지거든요. 여기 깨면. 그러면 복구하려면 힘들어요. 자기들 뭐 돈이 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잡주도 아니고, 대형 그래도, 우량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만원짜리, 그러니까 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자기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다만, 차근차근하게 자기들이 할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양을 적당히 컨트롤은 할수 있겠지만 그 말이 보유하고 있다면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받쳐주고 또 너무 적당히 올라갔다 싶으면 적당히 때리면서 진정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깨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주식이 끝장나지 않는 한 여기는 잘안깰 거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깨면 비중 축소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여기 박스권 대응하자 말씀드렸고 일단 박스권 인근에서 아래꼬리 자꾸 달죠?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아래꼬리 자꾸 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죽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음봉을 빵빵 떨어져야 죽는 거지. 아래꼬리 자꾸 다는 건 컨트롤 한다는 거거든. 누가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아저 가격은 매력 있네 해서 누가 산다니까요. 적당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머트리얼 안 빠져요, 안 빠져.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빠져요. 아미코젠도 한번 볼까요? 야, 아줌마를 할 뻔했다. 자두님, 아줌마는 맞긴 맞는데, 자두님, 일하러 가셨어요? 야, 아줌마를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미코젠 어디 갔어요? 잠깐만. 아미코젠 어디 갔지? 아 여기 올려놨네. 아니 코젠도 모양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살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돌려냈으니까 이게 맞아요. 공도 잠깐만요. 맞네. 그래. 어저께 정도 돌파하니까 사고 한 방에 말고 적당히 눌리면 아무도 사고 내일 돌파해도 아무도 사고 이렇게 분할하면 크게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자, 닥터K가 뽑아놓은 종목들 다 대부분 그래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닥터K가 주로 뽑아놓고 주로 관심있게 보는데 뭐10% 빠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죠? 추세 다 좋아요. 보시면 안 좋은 놈들 이걸 빼요. 이렇게 가 일로 이러면서 그래서 상단에 있으면 상단에 있을수록 닥터K 관심권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전에 카톡 회원 또 샀는데 이거 또 타이밍 놓은 거 같네. 일단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면 지금 사세요. 지금 사면 돼요. 그리고 58,000 정도 갖고 간다. 한 방에 다 사지 말고, 한번 사고, 약간 밀리도 52,000원 정도 안 깨면 적당히 한번 더 사고, 눌려주고, 53,000원권에서 지켜주면 한번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 한 서너 번 산다 생각하면 6만원권까지, 58,000원에서 6만원권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리고 외국계 들어오잖아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장중 분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자 여러분 책임합니다. 저는 그냥 분석을 말씀드린 겁니다.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고. 그렇게 가지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흔들리거나 하면 적당히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조금밖에 안 나든지 아니면 적당히 먹고 노는 겁니다. 1-2% 3% 잘 맞으면 그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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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거 딱 이거 타이밍 넣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이상한 거 사랍니까? 아닙니다. 대도님도 어제 보셨잖아. 그죠? 이거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닥터키 이어서 들어가든가요 안 들어가든가요. 말로만 살아살아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딱 들어갑니다. 여기 딱 포인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닥터키는 이런 거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이런 트렌드로. 그러면 5만 한 5천원권 비슷하게 가면 지금 얼마입니까? 천원 아닙니까? 천원. 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2% 아닙니까? 2% 가까이. 2%가 작아요? 안 작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고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서 또 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참고하십시오 하실 분들. 전 책임 못 집니다. 야, 카페 24 이런 것도 뭐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타이밍 나왔네. 짧게 하는 거는. 근데 이런 건 추천 안 합니다. 좀 고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덕보다 실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잘 버텨주는 종목 잘 가는 거거든요. 외국에도 계속 사고 있어요. 보이시죠? 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차트에서 다 넣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 닥터K가 다른 분들한테 좀 홍보 좀 부탁드렸는데 SNS로 좀 홍보 좀 했다 1번 아니야 아직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방송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저 좀 공부 좀 하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흔들릴 때 잘 버티는 놈 잘 봐놔라. 그 다음에 장 돌아서면 걔들이 가장 먼저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이런 것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죠? 안 빠져요. 잘. 이런 거 잘 봐놓으십시오. 지금 좀 부담스럽고 퉁 하고 만약 안 빠지면 25만 6천원. 아니죠. 125만 4천원. 여기. 여기 한번 탁 떨어지면 받으면 적당히 또 먹을 거 나옵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죽어요. 여기서 하기 해도 되긴 하나. 그건 좀 불안해. 솔직히 지금 장이 좀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넣으면서 잘 올라갔던 놈 패대기 치면서 딴 거 들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근데 여긴 자신 있어요. 나름대로. 확률 높아요. 125만원대. 잘 적어놨다가 다음에 그때 따고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이 정도 하면 잘 안 깨질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자두님이 이런 방송 딱 듣고 있다가 우리 채팅방 회원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진짜 잘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어제도 2시인가 댓글 남겼어요. 댓글 리포트 수수들. 그래서 제가 잠 안 주무십니까? 이러니까 닥터K님은 안 주무십니까? 제발 좀 잠 좀 주무시라고. 만약에 건강해치면 방송 안 하면 저희들이 방송 못 듣잖아요. 그럼 손해잖아요. 크크크 해놨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내서 다 하는 겁니다. 메모 다 해놨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북도 삽니다. 샀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어제도. 여러분들 그래 해보십시오. 자 꼬마님도 반갑고요. 이야 닥터케 오늘 올라간다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거품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가 뭔데 여기서 사! 누가 그래요? 미친놈 아니고는 그렇게 말 못해요, 진짜. 오늘 불어서 난 거품 좀 물겠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드는 거 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다 던지세요 했습니까? 자, 다 던지세요 했다면 1번 사. 마음에 드는 거 살 수 있으면 사 했다면 7번 눌러보십시오. 야, 진짜 이런 데서 닥터케이는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제 돈 한 푼도 안 들어가 있고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얘들 올리잖아요. 봐, 그쵸? 겁먹어가 다 던지라 했습니까?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적당하게 비중 축소 플러스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좋은 쪽으로 여기 나올라 그래요. 너무 아 너무 짜릿짜릿 해가지고요. 아, 진짜 이거 빠집니까? 사라고 한 거 치고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럼 봅시다. 좀 전에 현대건설 빠지는지 타이밍 나왔거든요. 붕붕 볼까요? 올라가잖아요 아까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 위로 올라갔잖아 일단. 그죠? 쬐면 눌릴 수 있겠네 잘하면. 그러면 눌리면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딱 한 사고 톡 치고 가면 그냥 일단 내비두고 눌려주면 한 번 더 사고 그래야 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야 진짜. 아 오늘 좀 올라가면 커피 물겠습니다. 야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런 말 한 사람 오늘 장중에 있을지 한번 전문가 방송 혹시 무료로 올린 거 있으면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전 전문가도 아니지만 오늘 장 초반에 평소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 한 사람 있는 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없을걸요? 이런 데서 겁나서 그런 말 못해요 빠질까 싶어서. 한번 보시라니까. 오늘 무료 방송 자기들 뭐 잘했다고 올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장중에 장 초반에 여러분 사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전부 다 뭐 돌멩이 두드려 맞거든요. 밑으로 빠지고 박살나면요. 밥 먹다 오늘 보초 썼어요. 여러분 채팅방 회원들 오늘 밥 먹으면서 보초 썼습니다. 오늘 안 빼대 새끼들 진짜. 아, 미치겠다. 예? 며칠 동안 그렇게 힘들게 놔놓고 예? 참 진짜 사람 밥 얹힌 줄 알았어요. 칼국수 먹었는데 면발이 안 넘어가. 야 근데 다 먹었어요. 파전 하나 더 시켜가지고. 아 미치겠다 진짜. 오늘 여기 비 오거든요 양산에. 우리 범어 사는 경이랑 같이 밥 먹는데 맨날 파전 시키 줄까 이러니까 예 이러고 내가 아이고 점심시간에 파전 시켜준 회사 있겠나 이러니까 뭐 그 근데 막걸리는 안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농담했는데 방송에서 방송해야 되니까 안 돼 이러고 말았는데 농담삼아. 야 경운기 소리요? 무슨 경운기 소리? 선풍기 소리인가? 지금 선풍기하고 지금 뭡니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놨나?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크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잡음 좀 있죠? 죄송합니다. 지설이 나죠? 이게 됐다 안 됐다 해서 아 제가 새로 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데 옮겨 볼게요. 드론 소리. 아 스타크래프트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에 온라인으로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닥터케이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2대2 하든지 해가지고 한 게임 한번 해요. 난 진수님하고 나랑 같은 편 할래요. 우리 채팅방 그거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마이크가 아 잡음 진짜 많이 나죠. 아 말 안 하면 잡음이 나요. 잠깐만 이게 아 잠깐 조치 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잠깐만요.
책. 책. 이게 저음 너무 하면 잘 안, 노이즈 게이트를 걸어놔서. 목소리 잡지 않으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책. 어쨌든 장이 좀 돌아서니까 제가 이렇게 뭐 체크도 좀 하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나 말하게 되면 잡음이 별로 안 생기고 말안 하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스피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잡음 계속 나오네. 자, 코스피. 감히 닥터K가 오늘 사라고 질렀습니다. 사라고. 자, 상황 설명 재밌게 해주신다. 그리고 현대차 24,500원. 제가 눈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작은 걸좀 있게 그래. 아이 라이크 컴백. 네, 기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골인가요? 경운기 소리 들리네. 아, 진짜. 됐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들을만 하시죠?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시겠다. 들을만하다. 되게 거슬리진 않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저는 그 정도, 이 정도는 될것 같은데. 모니터에 나온 거 보면. 예. 마이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게 다, 뭐, 저, 프로그램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왜 에러 미긴가 모르겠어요. 좀 열심히 해보려는데. 그쵸? 그래요. 아까처럼, 이건 딴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중에 재빨리 이야기 해주셔도 돼요. 뭐, 잡음 많이 들린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아무 말안 합니다. 말안 해주시면 제가 모니터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귀에. 이어폰 안 꽂고 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음악 같은 거틀 때는 꽂는데. 자, 그래서 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 닥터K가 사라고 질렀는데 밑으로 푹 빠져가지고 버려지면 부끄럽잖아요, 일단. 일단은 이 정도면 체면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장 초반에 아침에 흔들흔들하는데 평소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누가 그러니까? 못 합니다, 진짜로. 저도 해놓고 후회했다니까요, 솔직히 조금. 야, 너무 질른 거 아닌가? 맞아서 다행이지, 일단은. 일단은 맞았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장중 흐름 보면, 자, 기간이, 어? 아, 잠깐, 깜짝 놀래라. 자꾸 수량하고 금액하고 바뀌어가지고요. 자, 기간이 오늘 좀 받쳐준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닥터케이가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닥터K는 여러 가지 상황도 판단했지만, 자, 시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목표치에 오는 과정까지 너무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온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이트로 쫙 빠지고 한 며칠 기다가 쫙 빠졌기 때문에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면 적어도 반등 시도는 한번 나온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질러라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딱 목표치, 여기만큼의 목표치를 이렇게 밴드로 할 수 있다. 어저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모범생들만 계시니까. 이 밴드를 가지고는 여기까지 2070까지 넣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추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폭만큼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치 인근까지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아침에도 살짝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사도 되겠다 싶어서 사라고 그런 겁니다.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한 방향을 쭉쭉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콜 옵션, 풋 옵션, 개인들이 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댔죠? 매도한 사람들이 기관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주면 옵션 터진다니까요. 100배, 아, 100배가 아니라 100%, 200%?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프리미엄 죽여야 되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놓고 자기 갈 길 간다니까요. 저는 자기 갈 길이 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중간에 한번 흔들었지만. 장 마치고 위로 올라가면 거품 물겠습니다. 지우야, 듣고 있냐? 나 거품 좀 물어도 되겠냐? 올라간다, 아잉? 거품 물어도 되겠냐? 결방할지도 모르겠다, 야. 니가 대신할래? 야, 진짜, 씨. 아, 진짜. 아. 자, 아까 그랬어요. 장 중간에 경보도 제가 경보도 줬어요. 이렇게 깨지고 내려갈 때 2단계 경보 그러면서 조심하자 긴장 날렸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선 거 보고 1단계로 전환 1단계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안 빠졌어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야 진짜 셀트리온 삼행제 전부 플러스 말했던 거 SK 머트리얼 플러스 현대건설 플러스 아미코젠 플러스 다 플러스예요. 전부 다 말한 거 셀트리온 플러스 셀트리온 SK 플러스 셀트리온 제약 플러스 머트리얼 플러스에서 왔다 갔다 현대건설 플러스 아까부터 더 올랐어요. 분포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제가 주로 말하면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올라갈 때만 딱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요. 매직이라고 사자마자 가는 매직이라고 틀리는 경우 있어요. 1-20% 틀리는 경우 20% 맞는 경우 80%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 보고 계신 분들 제법 있잖아요. 저하고 같이 지금 한 며칠 동안 계속 보신 분 있어요. 이게 빠집니까? 올라갑니다. 여기 위에 있잖아, 위에. 그죠? 위에 있는 거 치고 지금 빠진 거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는 저번에 팔아먹고 제꼈으니까 별로 상관없고, 이건 좀 내려와, 약간. U 플러스. 뭐 위에 있고, 적당히. 그죠? 적당할 거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밤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게 무슨 모양? 닫지. 무슨 모양? 닫지. 네 아까 이 앞에가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서 이거 아래꼬리 달고 양봉으로 빡 세우면 무슨 시그널? 5일선까지 돌파하면 무슨 시그널? 매수 시그널이에요. 매수 시그널. 왜? 하락할 만큼 하락한 여기서 봐도 적당히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남았긴 한데 길게 보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목표치 나왔다니까요. 목표치 나오고 양봉선은 뭐라고요?
그게 낙폭 과대주 잡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말씀드린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니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60만 원, 자, 뭐 똑 떨어질 겁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깜짝깜짝 놀랍니까요. 자, 60만 원에서 45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죠. 여기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15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35만 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꺼놓고 35만 원 오고, 여기 밑에 저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깨져도 상관없다. 여기 밑으로는 다 지지권이다. 적당히 사면, 적당히 양봉 넣을 때 사면 40만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갔어요, 40만 원. 그쵸? 그 다음에 안 해.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한번 먹으러 가는 겁니다. 낙폭 과대주 양봉 쓸 때. 그럼 시장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구무형하고 비슷하잖아요, 양봉 쓰면. 그러니까 질러라 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승부 거는 거예요. 닥터케이는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야 될때 다시 싶으면 무조건 질러요, 그냥. 아니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 어저께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어저께 손절이 나왔는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제는 아마 손절도 안 놓은 것 같은데. 구독자 손절 책임 못 집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책임만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될것 같아서 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많이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의적 책임 정도는 질수 있는데, 아무런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양봉을 하고 있어요. 양봉. 그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잖아요. 확신이 딱 들잖아요. 사!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이걸 깨면 비중 축소하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100%를 먹어요,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잖아요. 오늘 겁 많이 냈잖아, 솔직히. 미국이 관세 때리네 만에, 중국도 보복을 하네 만에. 근데 왜 장은 올라가죠? 선반영 됐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해되는 분들. 7번 눌러보세요. 이해되는 분들. 경이가 8번 눌렀는데, 안 돼. 먼저 7번 했어. 나승도님도 계시고. 자, 여러분들. 자, 한 3분만 쉬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계세요.
자, 마이크, 오늘 음량, 음질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1시 44분이죠. 아직 완전 안심하기는 좀 빠릅니다. 지우야, 벌써 먹었다. 벌써 다 먹었어. 아까 거야, 아까 거. 야, 벌써 다 땡기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다. 여기까지만 지켜주면 된다. 자, 여기만 살짝 눌려주고, 여기 인근까지만 살짝 눌려주고, 다시 턴 해가 올라가면 오늘 플러스권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자, 이런 트렌드로. 자, 단기 고점대에요. 자, 이어폰 꽂고 들어보니까 그렇게 못 들을만한 정도는 아니네요. 계속 진행합니다. 자, 옆에 항생 전문가는 좀 챙겼는가? 뭐 운동하고 있네요. 여기요, 사실
그거 하는 데가 아닌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 휴장이라서 쉬고 있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항생. 자, 왜 질러라 했느냐. 첫 번째 양봉 뜨면, 양봉 뭐라 그랬죠? 양봉은 매수세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도찐데, 이게 양봉 만들잖아요? 그럼 내일 올라갈 가능성 높다,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 높다. 올라갈 가능성 높다 생각하면 7번. 아니다. 내려갈 가능성 높다, 8번. 올라갈 가능성 높다, 7번. 내려갈 가능성, 8번. 자, 셀트리온 삼형제 별 문제 없어요, 현재까지. 자, 여러분들 그 알림 떴다 안 떴다 좀 한번 남겨주세요. 떴다 싶으면, 아, 떴다, 뜨고 들어왔다 하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구독 누르고 옆에 종 모양 있잖아요. 모든 알림 수신 이거 눌러놔야 됩니다. 종 모양 그거 잘 눌러보세요. 비정기적으로 뜨게 해놓은 분들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종 모양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모든 수신 알림으로 빨리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종 모양. 자, 여러분들 알림 떴다 1번, 안 떴다 2번 좀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그 종모양 모든 알림 수신으로 빨리 체크하십시오. 뜬 분도 있고 안 뜬 분도 있으면 그게 종모양에서 여러분들 잘못 눌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종모양에서 모든 알림 수신 빨리 누르십시오. 비정기적인 알림만 수신 해놓으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떨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 딱딱히 방송할 때 무조건 뜹니다. 뜯다는 분 계신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종모양에서 여러분 체크 잘못하신 거 아닌가? 지우야, 너 뜨드냐 안 뜨드냐? 지우! 아, 그래서 잠깐 또 흥분 가라앉히고 잠깐 음악 넣고 있죠, 혹시. 아, 참. 이거 제가 자꾸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안 나오네? 다행입니다. 이어폰 뺐거든요, 좀 전에. 아, 잡음 좀 많이 나온다던데. 아.
그래서 지금 장중 상황이 기관이 계속 잡아주고 있다, 사주고 있다. 외국인이 빨리 좀 터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떤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개인, 외국인 이렇게 크로스 대줘야 됩니다. 빨리.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돼야 더 강하게 갈수 있다. 기관은 계속 사주고 개인이 이제 좀 던져주고 이렇게 같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이 사줘야 더 강하게 갈수 있다. 이것도 맞고 있죠. 이거 웬만하면 불어서 못갈 거예요, 아마. 왜? 이거 붙들어 놔야 되거든. 아침에 그랬지 않습니까? IT. 그죠? 이거 붙들어 놓고 밑에는, 그죠? 대형 우량주 아니잖아요. 그냥 IT 군. 여기 위에는, 자, 대형 우량주니까, 여기 붙들어 놓는다, 오늘. 그리고,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적당히 잘 가네요, 그죠? 오홈, 야,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중장기로 삼성화재, 삼성생명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전형적인 순환매장이 이렇게 장이 팍팍팍 치고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변곡점이라든지 막 흔들림 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가는 종목만 가고 가는 업종만 가는 거예요. 여기 있죠, 삼성화재. 그렇죠? 삼성생명도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훨씬 좋네. 근데 자, 이런 종목들은 레벨업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점대에서 잡아놓으면 별로 손해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들이 다이 구간이거든요. 월봉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적당하 30만 인근까지 들어갔다가 5만원 아닙니까? 5만원. 5만원이 몇 프로입니까? 20% 아닙니까? 적당히 또 챙겨먹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한 25만원대 또 사고. 그게 진정한 중장기예요. 현대차 여기서 사면 되는 거예요. 12만 5천원. 이거 적당히 한달 사면 나중에 위에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새롭게 이제 중장기로 넣었는데 왜? 4만 4천원 정도는 한번 사볼만 하거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적어도 양봉투 설 때. 여기가 220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긴 잘 깨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낙폭이 심하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입니다. 일단 지켜봐야 돼요. 그때가 시발점이다. 여기서 딱 어느 정도 양봉 서는 모습 보이면 이제 첫 번째 중장기로 들어가는 삼성전자는 한번 그때 타이밍 한번 잡아보셔라고 질문 주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 딴 것도 좋은데 이거 밑에랑 처지주면 13만 원대 오면 딱 꼬라놨다가 이런 거 한번 잡아보십시오.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 안에서. 제가 지금 LG전자 같은 거 사라고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왜? 추세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거말안 해요. 말. 아예 말을 안 해요. 아예. 1등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1등이거든. 현대차도 그렇고. 1등이에요. 1등.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1등하고 지내야 돼요.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지내야 공부 더 잘해지지. 맞죠? 놀러 댕긴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놀러 다녀요. 경희처럼 전 노는 애들하고 지나면 안 돼. 야, 경희,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지? 공부 안 했답니다. 자, 좀 놀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별로 문제 없다. 일단 지지권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티처 규이와 지금 수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10만 7천원에 사고, 10만원대 오면 살수 있다. 그러면 10만 3,5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0원만 올라가면 번전이에요. 만약에 적당히 깨져도 별로 손실 별로 없어요. 뭐 10%가 깨집니까? 안 깨져요, 그렇게 잘.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하셔라. 자, 28만 6천원인가? 제가 사라 그랬어요. 그날로 28만에 또 사라 그랬어요. 오늘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8만
6,000원과 28만원까지만 생각해도 28만 3,000원은 본전이에요. 본전. 어저께 하고 오늘 산 것만 해도 이해되십니까? 올라가면 내 거예요. 이제 먹은 거예요. 이제 그것만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중장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 현대건설 아까 여기서 사서 지금 또 타이밍 놓은 거예요. 지금 또 사는 겁니다. 아까 다 사지 마라 그랬어요. 한번 사고 이제 또 타이밍 놓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밑으로 쳐지면 한 번 더 정도는 좀 남겨놓으세요. 한 여기 밑에 깨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면 안 내려오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럼 여기서 사면 반등하면 줄 거거든요. 그러나 빠져나오면 손실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야지 한 방에 다 때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지우야, 채팅이 그 말이구나. 야. 회원님들, 채팅방 회원님들. 지금, 여러분이 쌤이라 부르는 사람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채팅 날리고 이렇게 놀 거예요. 방송에 집중 안 하고. 거품 무시려고 두그럭 드신 건가? 크크크크. 아이, 참. 예, 진수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무료 음악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방송 틀고 있어요. 주위에 맞다. 그 노래하고 스티브 아오키라고 리믹스 된 부분 그 저작권 걸려가도 별 문제 없다 그랬는데 알림 뜨는 건 아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별 문제 없다고 일단 날라왔거든. 아마 알림은 아 근데 왜 알림이 자꾸 안 가지. 아니요 진성님 고맙습니다. 아, 장 그만 하니까 소리 좀 더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은 못 맞네요. 아, 마이크 테스트. 너무 게이트 올리니까 끊기고, 지금 정도 어느 정도 적당하네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들 눌림목 구간 왔습니다. 본봉으로. 아, 그래서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할겸 내가 말은 좀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이 반등해서 제가 좀 기쁘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오늘 승부수를 한번 던지라고 제가 아침에 최근에 말했던 강도 중에 최고 강한 강도로 오늘 사는 날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사세요. 제가 딱 날렸는데 일단 맞아 떨어지니까 기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셀트리온 삼형제 주력 종목들은 다 강하니까 뭐 크게 이제 볼거 없을 것 같고,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자두님, SK 머터리얼스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1번 갑니다. 또 가고 있어요. 자, 평당가 얼마? 18만원 목표로 했습니다. 일단 다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평당가에, 그 다음에 본인이 처음에 이것을 사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100%로 봤을 때100% 들고 있다 아니면 절반만 들고 있다 남겨보세요. 175750, 175750 먹었어요. 일단 한번 끊어 먹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하면 내고, 그죠? 플러스 적당히 내고 다시 받아다가 산거 맞죠? 맞으면 1번. 한번 챙겨 먹은 거 맞다, 1번. 맞다 그럽니다. 자, 진수님이 치파치파 진수님 맞죠? PDELIX 평단 2700원 언제 샀는가 올려보세요. 자, 자두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적당히 챙겨 먹고, 내려오면 지지권이니까 다시 사고, 여기 올라가 밀리잖아? 178,500원? 적당히 절반만 던지든지, 아니면 이거는 올라타고 18만원까지도 갈수 있어. 일종의 종가 매매. 어저께 댓글 남겨놨잖아요? 종가 매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양봉이거든요. 내 18만 장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재수 받으면 위로 푹 치고 갈수 있어요, 사람이. 왜? 왜?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돌파형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는 팔지 말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거예요. 그것이 종가 매매가 될수 있어요. 양봉을 만들면 그 다음날 양봉 날 가능성 높으니까,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양봉 세우면 상관없고, 이렇게 음봉 딱 떨어지잖아? 아침에 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게 종가 매매입니다. 이해되셨으면 8번, 이번에 8번 눌러보세요. 아침에 잘 받아봐, 아침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9시에 무조건 대기 딱 하고 있었어야 돼. 딱 핸드폰 열고, 장 초반에 딱 밀리면 바로 던져야 돼. 그거는요. 야, 이거 안 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쵸? 현대건설도 먹었잖아요. 저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죠? 이거 뚫고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살수 있다 했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한 겁니다. 첫 번째 양봉이에요. 이것도 현대건설도, 자, 58,000원에서 6만 원 사이 볼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여기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꼭다리까지 올라가고 못 자라고, 그죠? 쑥 빠져가지고 지지권이다, 지지권. 빠져봤자 이 밑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번 정도 세번 나눠서 하면 별로 손실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자꾸 사는 거 이런 거만안 하시면 돼, 여러분들. 현대건설이 어디 나쁜 회사입니까? 그죠? 이렇게 올랐던 거 그냥 토해내는 것뿐이지.
그럼 왔다 갔다 할 거라니까요. 그럼 여기 인근에서 계속 박스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3분이 있는가 모르겠다만은 치파치파님이 어저께 적당하게 해먹고 남종목이라서 그렇지. 자, 난 진수님이라 하겠습니다. 진수님 한번 챙겨 먹었다 끝 아니에요. 오늘같이 딱 보고 여기 딱 타이밍 나오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1번. 오, SK 머트리얼 따라가는 모양이네. 3.5% 수익. 오케이. 그리고 아까 피델릭스 언제 샀는지 빨리 이야기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눈치있게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혹시 현대건설도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7번 아니면 8번. 박정숙님이 구방. 언제 샀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구방 3650원. 자, 언제 샀는지 그래 비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진수님은 빨리 해주고. 아, 이야, 진수님 미드필드 확실하네. 이야, 그러니까 팔아먹고 오늘 다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맞으면 1번. 야, 미드필더도 우리 이제 확실히 탄탄해지고 있어요 지금. 야, 참 지난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면 대략 28일날. 아,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다시 샀다 1번, 오늘 다시 샀다 1번. 야, 간다 이것도. 아이. 100% 승리 중. 야, 미치겠다 진짜. 자두님도 100% 아닙니까 지금? 오늘 다시 샀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회원들입니다. 참 죽이네 진짜. 아, 길게 보면 여기도 뚫었어 이제. 그리고 이 짧게 보면 여기 뚫었다니까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또 보고 있다가 살려면 사 빠졌습니까? 올라갔어요 여기서. 살려면 사 하고 난 이후에 눌리면 한 번 더 사. 또 올랐어. 야, 참 죽인다 진짜. 자, 목표치 58,000원, 6만원. 이거는 쉽게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이 오늘 양봉 세우면 월요일날 뭐라고요? 양봉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적당하니 위로, 위에서 끊으세요. 이거는 쉽게 끊지 마세요 전부 다. 자, 자두님하고 쉽게 끊지 마. 이거 끊지 마세요. 이거는 종가 매매 형식으로 가져갑니다. 종가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뭐 장막판에 샀다고 종가가 아니라 한 번 더 홀딩하는 조건이 될 수 있어. 첫 번째 양봉 들고 올리면 58,000도 갈 수 있어. 그러면 5만 한 3, 4천 산 것 같은데 8천이면 5천이죠. 10% 먹는 거예요. 10% 여러분, 10% 하루 이틀 만에. 이 수식이장에 오늘 사는 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잘 못하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 양봉 만들고 있어요. 양봉 아래꼬리 달면서. 자, 개인들 아이고 놀래가지고 다 던졌어요 그죠? 코스닥은 사고 있는데. 자, 기관들이 오래간만에 역할 좀 해주고 있다. 코스닥, 코스닥은 뭐 그만그만한데. 자, 외국인 또아리 틀고 있죠. 손바뀜 하고 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외국인이 들어주고 아까보다 매도폭 줄이고 개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아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장 막판에 훅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건 장담 못하지만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뚫고 있어요 코스피도. 자, 위에 2270까지 열렸어요 이제. 장대 양봉 뭐 엄청 땡긴다는데 어떤 게 땡긴다고요? 항생이 장대 양봉 엄청 땡긴답니다. 그러면 아시아권이, 아, 지금 트럼프나 중국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항생 땡긴다고 옆에서 항생하는 애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수 연락이 뜨고 있는데. 전적으로 농담하는 겁니다. 옆에 요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항생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자, 여기가 단기 저항권. 이것만 돌파하면 별 문제 없다.
세게 뚫어가 세게 뚫을수록 더 좋다. 양봉으로 팍 치면 더 좋다. 여기가 양봉으로 강하게 이평선 두 개, 세 개를 뚫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저 정도 양봉 팡팡 세우고 옆으로 빌빌빌빌 슬슬 가면 좋다 안 좋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 세 개를 빡 떼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캔들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캔들 공부하셨잖아, 그죠? 아이고. 야, 이거 더 좋아. 코스닥 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요, 이거. 눌려주더라도 795만 안 깨면 걱정 없다. 걱정 없습니다. 야, 선제적으로 오늘 성공했어요, 정말, 매수.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단가 훨씬 싸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큰 흐름을 좀 미리 간파를 할 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깔때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좀 거품 좀 물어도 안 되겠습니까? 누가 오늘 같은 날 올라간다고 해요, 진짜. 이게 확률이 짧은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틀린 게 한 번인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단기간에는 거의 맞아요, 거의. 근데 선물옵션 지수는 5분 10분도 못 내다보는데 한 30분씩 맞으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 질문하신 것 좀 해봐야지. 그 진순이 그거 그 뭡니까? 치파 치파 진순이 맞죠? 이름 바꾼 것 같은데 아닌가? 치파 치파님 다른 분이에요? 아니면 진순님은 그대로네? 제가 헷갈린 모양입니다. 치파 치파님 피델릭스 언제 샀는지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부방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승리에 경험치 자꾸 쌓아나가야 됩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7월 4일 그러면 해보죠. 피델릭스 7월 4일 야, 이 날이네. 2700원 안쪽으로 오시라. 자, 반도체 직접 배로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자면 월봉은 막 올라갔다가 엄청 기고 있네요, 그죠? 자, 개인적으로 2000원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싼 거는 흔들림 너무 심해. 여기 보십시오. 올라갔다가도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막 부악 빠지고 올렸다 정신없거든요. 지금 손절 구간은 지금 손실 구간은 접어드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아, 이런 거는 상당히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 낮습니다. 제 말 진짜로 그냥 대충 참고로 들어야 돼요. 이건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 못합니다. 정석으로 안 움직여요. 저는 정석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 정확하게 못합니다. 조금만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이런 상황이고. 자, 일단 추세를 돌려냈어. 그죠? 추세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봐도 여기를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세 개를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 좋다 그랬습니다. 일단 좋아요. 그래. 일단 좋은데
등락이 너무 심해. 위에서 끊었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 무슨 신호? 매도 신호거든요. 그리고 지금 겨우 지지되는데 만약에 여기 2600원 깨면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 들고요. 이렇게 밀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플러스 난 거 다 토해냈잖아 지금, 그죠? 마이너스 갔잖아. 마이너스 안 돼. 이런 거 챙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빠르게는 여기 정도에서 절반은 던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막 밀리면 본인 수익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진짜 버틸려면 버티다가 분봉 매매가 되면 뭐 치고받고는 몰라도 이렇게 밀린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계속 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 개바닥에 푹 빠지고 다시 들어올리고 내리고 이거 별로 안 좋다. 일단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등락 심하다. 너무 가벼운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600원 깨지면 본인 판단하에서 비중 축소 내지는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입니다. 판단 본인이 하십시오. 위에서 못 끊어낸 건 잘못됐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질 때 먹은 거 토해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배우 부장님 수업 갔다 오세요. 그러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방 부방. 자, 저는 이런 가벼운 종목 안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3650원. 자, 제조업, 가전 방직, 뭐 이런 유통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3650원. 야, 처음부터 그냥 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6월 28일 이날이잖아요. 어디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도 사야 되지.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완전 꼭대기잖아요. 완전 꼭대기. 그러고 얼마 빠졌어요 지금, 그죠? 윗꼬리 막 달고 있으면 이거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이래 돼 있으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하향하던 거 돌려낸 건 좋았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그죠? 지 마음대로 움직인 겁니다. 야, 지금 뭐 분봉상에 약간 돌려는 내고 있으나 여기가 지지권은 맞아요. 일단 자두님은 아미코젠 6% 수익 잘했습니다. 야, 잘했어요. 베리 굿. 6%가 됩니까? 6%. 예전에 6% 먹어본 적 있다. 7번. 아니다. 지금 처음 먹어본다. 아유, 처음 먹어본다 하면, 처음 먹어본다고 한 단계 보세요. 제가 번호를 이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 이틀 만에 아닙니까? 자, 여기에 사는 포인트 아니다. 여기는 그래도 지지권이긴 하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3200원 깨지면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 계속 양봉 치고 가면 몰라도 윗꼬리 막 달린다, 그럼 적당하게 비중 축소해 나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못 판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비중도 많네, 30% 같으면. 일단 내려올 때 못 판 것도 있고 타이밍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여기라니까요. 여기 적어도. 왜냐면 이 한번 치고 갔기 때문에 이 들어올리는 여기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 실컷 올라갔을 때 남들이 던진다고. 이제 많이 갔으니까. 얼마 올랐습니까? 3000원에서 700원까지 올라갔으면 20% 넘게 올랐잖아 하루만에, 그죠? 꺼내야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니까 이런 우를 범한다. 밑으로 확 빠진다. 장도 안 좋은데. 그래서 다음부터 여기서 사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서 사야 된다. 매수 타이밍 되게 잘못됐다. 야단 맞은 만큼 잘못됐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야단 치 주겠습니까, 그죠? 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아, 사모님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도움되는 사람인지, 혼납니다 이런 사람이 도움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혼나요 이런 데 사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1번.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단타 매매가 된다면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래꼬리 팍 달잖아요.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한 방에 말고 한 번 사고 한 번 더 눌리면 한 번 더 사고 그래 적당히 올라가면 끊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권이잖아. 그러니까 그죠? 여기에서 오를 만큼 오른데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데 몇천 원짜리 인거 하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멋진 애들. 여기 누가 봐도 다 아는 종목 부방 제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 있는 종목도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상식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종목들 모르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치고받고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먹으니까 막 20% 날아가죠. 빠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빠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십몇 프로 빠졌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죠? 며칠 만에 이런 건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 잘 진짜 악재 없는 다음에 적당히 나온다고요. 3% 아까 말씀하잖아요. 현대차 뭐 3. 몇 프로 먹고 또 들어가 또 먹고 있고 그렇게 하면 벌써 한 며칠 만에 6%씩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번에 3번 눌러보십시오. 오늘 혼났으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뭐 잘못됐는가 이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닥터케인 여기서 사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잘못 샀네. 사진 찍어 놓으세요. 빨리 사진. 그래야 공부됩니다. 야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그땐 잘 몰랐는데 엄청 위에서 샀네. 반성해야 돼요. 반성. 오늘 같은 날 사 한가 10만 1,600원 셀프린 헬스케어 올라갔죠 그죠? 1% 넘게 먹었어요 일단.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오늘은. 야 셀트리온 삼행제 모양 다 만들어놨어요. 현대건설 날라가네. 내가 아까 팔아라 그랬어요.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한 더 사라 그랬어요. 야 진짜 죽인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죽인다 생각하면 1번. 여러분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잖아. 실시간으로 4하고 4하고 하니까 올라갔잖아요 지금. 내려갔습니까? 아휴 조용히 있겠습니다. 너무 나대는 것 같으니까. 시장도 올라갑니다. 지금 추세 좋게 저항 다 뚫었어요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하니까 듣기 싫어 나가시는 것 같다. 전부터 대답도 한 거 보니까 자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냥냥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단 10만 2천원인데 아 오늘 같은 날 제가 좀 거품 문단 안 했습니까? 좀 물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어떤 미친 애가 여기 올라간다고 그래요. 오늘 같은 날 옆에서도 지금 내려간다고 올라간다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험 관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성부 그렇다니까요. 올라간다고 사라 그랬어요.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누가 감히 이야기합니까? 양봉 크게 세웁니다. 홀딩 전부 다 홀딩 팔지마 전부 다 들고 있는 거 홀딩입니다. 오늘 홀딩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베팅하고 내일 양봉 이렇게 크게 가면 안 팔고 그 3일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 양봉 3개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재수발 받으면 그럼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2, 3일 만에 재수 좀 10% 넘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적당히 끊어먹어 3일째. 내일 만약에 좀 흔들흔들하면 적당히 좀 절반 정도 차익실현 하시고 내일 장대 양봉 이렇게 서잖아요. 아마 가능 불가능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눈치 깠거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눈치 깠다니까요 외국인들. 오늘 좀 팔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애들이 바보 아닌다면서 왜 이렇게 사겠어요 그죠? 여기서 좀 눈치 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보세요. 오늘 저 팔고 있지만 여기 계속 고스닥 사고 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기관도 듬성듬성 사오고 있고, 바닥권이라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나름대로 바닥권 쭉쭉쭉 완전 상승 추세로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권까지 어느 정도 털어낼 만큼 털어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니까요. 20일하고 이격이 컸잖아요. 그죠? 쪼피로 간다니까요. 이평선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거,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이동,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건 이론. 그 안에 숨은 거는 지지 저항 역할을 하고 5일선 먼저 뚫어야 된댔어요. 뚫고 있고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양봉 크게 나와야 된댔어요. 양봉 크게 나오고 있고 이격이 크면 좁히를 들고 좁아지면 확산하려고 하는 게 이평선이다. 그렇게 해놔야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국 애들이 자꾸 사고 있고 거기에다가 목표치 인근까지 왔네. 오늘 양봉 쓸것 같네. 질러. 지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세게 이야기했다니까. 평소에 사고 싶은 거다 사라고. 아휴, 한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제 좀. 야, 대두님도 뭐, 수익 났어요. 야, 세트리온 날라간다고요? 한번 볼까요? 참, 진짜. 사실, 다 던지는 판국이에요. 다 던지는 판국.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데서는 다 던지자. 비중 확 축소하자. 물론 저도 비중 축소하자고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자고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비중 축소했으면 사는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빠졌습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두번 나눠 먹은 거. 예를 들어 셀트리온도 28만 6천 원권에 사자. 그다음 28만 사자. 28만 3천 원이잖아요. 5천 원 올랐어요. 5천 원. 그렇죠? 이거 끝 아니라니까요. 제법 며칠 빠졌기, 현대건설 날라갑니다. 현대건설, 진수님 가지고 계시죠? 날라갑니다, 날라가. 팔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58,000원 이상까지 홀딩. 오늘 팔지 마세요, 전부 다. 이것도 뭐 빠집니까? SK 머트리얼. 올라갑니다. 자, 자두님, 들어 계십니까? 팔지 마세요, 오늘. 그냥 들어 갑니다, 홀딩. 길게 보는 겁니다. 이건 분봉으로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18만까지 홀딩하고 있으면 1번. 고고고. 홀딩할 때도 있어야 돼. 홀딩입니다. 홀딩. 기업님이 27만 9,500원에 담았는데, 가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위에서 팔아먹고, 밀리면 기다렸다가 타이밍 나눠서 적당히 사면 또 올라가잖아요. 치고받고, 치고받고.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지만, 중장기는 적정한 포인트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잠시 음악 듣고 계세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런 방송 하면 되겠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우리만 좀 알고 방송 안 했으면 좋겠다.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사실 알아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송 계속 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요. SNS로 날리십시오. 들을만하다 싶다 이러면 주위에 힘들어하신 분들이나
주식으로 깨져가지고 힘들거나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SNS로 날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좋은 방송 같이 듣고 같이 성공해야죠. 같이. 그죠? 제 방송 모토가 그거라 했습니다. 내니는 딱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다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못 닦아주면 같이 눈물 흘려주겠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로 날려주십시오. 날려주시고 다 같이 웃는 그날까지 열심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밑에 여러분들 수익 난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 그러하더라고요. 맨날 빠지네. 다 빠지네. 쯧쯧쯧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빠지긴 뭘 빠져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인 아닙니까? 수익 났으면 밑에 좀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겠다. 7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수익 난 거 있는 그대로 손실 났을 때는 손실 난 것도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고 말씀드릴게요. 혜림님 오셨네. 혜림님 어디 계십니까? 저 보컬 트레이닝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재능 기부 서로 합시다. 제가 주식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 보컬 트레이닝 좀 시켜주세요. 저는 3옥타브 도가 필요합니다. 3옥타브 위에. 목이 아프네.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가까우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저 항상 노력하고 있거든요. 노래도. 자주 많이 연습을 못해서 그렇지. 서울이면 안되겠네요. 서울에서 보컬 트레이닝 하시면 혹시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혹시 뭐 쟤들 엑소 가르치고 이런거 아니에요? 혹시 오늘 오전에 엑소 멤버 왔다갔습니다 뭐 이런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탄소년단 보컬 트레이너 이런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치파치파님 뮤지컬 출신. 야 좋아요. 저도 제 얼굴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조폭 연기 이런 거 하면 잘할 자신 있는데. 야 인마 죽을래 이런 거 딱 경상도 이런 거 한번 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완식님 어서 오십시오. 야, 셀트리온 그렇게 흔들어대더니 3%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법 세요. 지금 오늘 같은 날 사야 된다니까요, 진짜. 뒤늦게 사면 늦어요, 벌써. 우리는 이거 다 먹었잖아, 오늘 기준으로. 그죠?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8만 6천원인가 사라 그랬고, 28만에 사라 그랬어요. 그럼 28만 3천원 아닙니까? 지금 8천원, 7천원 올랐잖아요. 8천원이 몇 프로입니까? 30만 보면 2점 몇 프로 아닙니까? 그쵸? 장난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끝 아니라니까요. 잠깐 눌릴 수는 있어도 오늘 같은 날 파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시장 첫 번째 날이면 하루 이틀 더 간다니까요. 그때 3일째 되는 날 월요일날 잘 지켜보시고 문제 없으면 적당히 지키고 계시고 화요일날 아침에 막 흔들리거나 이러면 적당히 끊어내세요. 적당히
절반 정도나 아니면 다 던지 뿌든지 아니면 또 밑에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 던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죠? 팔고 나니까 간다. 참. 그 정도예요. 털어내기예요. 털어내기. 어떻게 보면 아십니까? 셀트리온도 샀어요, 자두님. 야, 참 자두님 뭐 100%네 지금. 전부 수익이잖아 지금. 최근에 산거 전부 다 수익이다. 1번 눌러보세요. 1번 맞잖아요 지금. 야, 참 진짜 뿌듯합니다. 저 뭐야, 진수님도 100% 아닙니까 지금? 현대건설 갖고 있을걸요? 현대건설도 지금 갔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야, 보이십니까? 오늘 팔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홀딩 첫 번째 양봉 홀딩. 그 다음날 갈수 있어 이거. 조금 먹었다고 잽싸게 팔지 말고 오늘은 그런 날 아니에요. 여기 사라 그랬어요. 여기 사라 그랬어요. 빠졌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닥터케이 왜잘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타이밍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사라 안 그러잖아요. 비교적 사락하면 잘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난 척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내고 이렇게 돌려내는 거 보고 사라니까 잘 가는 거예요. 자, 매수타임 털린 게 있습니까? 여기는 돌려낸 첫 번째, 여기는 정받고 눌리는 두 번째. 그다음 사지마. 아직까지 살 필요 없어요. 한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안 깨진다니까요. 깨진 거 10%, 20%예요 사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닥터케이 이용법 나눠서 사면 된다니까요. 포트폴리오 딱 해가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적당히 말해주는 거 보면서 괜찮아 보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라인 분명히 이야기해드리니까 거기 가서 미련 부리지 말고 딱딱 손절하면 짧게 손절당하고 먹을 땐 적당히 그거보다 몇 배를 더 먹고 이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누적으로 벌써 싸이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오전만 해도 모양이 참 불안했는데 여기서 살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다 올라탔잖아요. 다. 정배열이잖아. 정배열. 위에 하나 이건 괜찮아. 네 개가 올라탔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샀으면 또 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2,000원 올랐어요. 2,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3%잖아요. 3%. 사자마자 3%라니까요. 여기도 셀티는 헬스케어도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다 깔아놓고 띄우잖아. 그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기도 셀티랜드 여기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만원 올랐네. 만원. 이건 3% 올랐어. 3% 여기서 샀다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거품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하, 이거 뚫었어요. 됐어요. 이제 오늘은 양봉이잖아. 양봉. 그죠? 자, 달았는데 돼가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 외국인 들어주고 개인이 던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된다 시나리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도 그러고 있네. 기관도 그러고 있네. 개인 던지고, 그죠? 이렇게 되면 베리 굿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좋은 상황이, 그죠? 같이 들어올려요 코스닥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아직까지 마이너스 있지만 외국인은 들어올리잖아요 어쨌든. 코스피를 좀안 사주네 외국인이. 써야 될때 오니까 삐리삐리 하잖아요. 여기 전고점. 그쵸? 그럼 살짝 눌릴 수 있어요. 눌릴 때 여기 안 깨면 된다니까요. 노란색 칠해놓는데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이평선도 올라오고. 왜? 이런 트렌드로 가는데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에서 여기는 지지의 역할을 하고 여기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란한 각도로 아무 때나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 딱 꺼놓으면 여기가 저항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뚫었다? 장대 양봉을 뚫었어요. 그럼 좋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눌릴 때 적당히 여기만 눌리고 다시 뛰어 올리면 베리 굿. 베리 굿. 옆으로 사사사사 횡보한다. 베리 굿. 코스닥 옆으로 기지도 않네. 그냥 쭉 가네. 더 굿. 그러니까 지금 1.53% 상승입니다. 코스피도 0.74% 상승이에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야, 시장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될까? 흔들흔들 아침에 오전에 흔들흔들 할때 많이 던졌을 겁니다, 솔직히. 그 던진 게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던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파하는 거 보면 다시 사야 된다니까요. 경보 해제를 했어요. 경보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는 괜찮다 말씀드렸고. 왜? 보세요, 보세요. 아침에 사한게 여기에 사 10시 근처, 그죠? 10시 좀안 돼서, 그죠? 사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사는 겁니다. 밑에 빠져요. 아, 경보, 경보, 경보 조심. 2차 경보, 여기 1차 경보, 2차 경보 딱 들어올리는 거 보고, 자, 1차 경보 해제, 1차 경보로 전환. 이제는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채팅 안 날려서 그렇지. 아는 우리 채팅방 회원들 다알거 아닙니까? 방송 듣고 있으면. 간다고 막 거품 물고 있잖아, 지금. 그럼, 홀딩해라 하잖아. 홀딩 던지라가 아니라. 왜? 그 다음날 갈수 있거든, 한번 더. 이게 종가 매매하고 같다니까요. 오늘 양봉 쓰면, 때리면, 그 다음날 갈 가능성 더 높다니까요, 사면. 원봉에서 사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원봉은 빠질 확률이 더 높다니까, 이렇게. 근데 양봉은 그래도 올라가잖아, 그죠?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빨간 게 양봉이고 파란 게 원봉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양봉이면 다음날 더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고스닥도 마찬가지잖아요, 빨간봉. 셀트리엄 제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들어가도 좀 늘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목표 찍은 건 비슷하게 왔잖아요. 늘려요. 늘리면 뭐 들어가면 들어갈까? 지금 아닙니다. 그러나 길게, 좀 길게 보고 약간 물려 들어가도 되겠다 싶으면 몰라도, 왜냐면 박스권 저점이거든요, 여기. 박스권 저점. 그쵸? 딱 지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아침에. 실컷 만들어놨는데, 이거 깨면 상당히 문제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야, 큰일 났습니다. 다 던집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요. 위험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딱 이렇게 이야기했지. 여러분들, 다 던져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양을 눈을 익혀놓습니다. 눈으로.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저점 자꾸 높이고, 여기를 딱 지키잖아요. 채팅방에 이거 날려드렸어요. 이거 자꾸 지킨다고. 그죠? 이거 안 깨면 문제없다고. 올라가잖아, 올라가. 여기 지켜봤다 치면, 여기 딱 눌리는 순간 딱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중 줄여놨다면, 여기 인근에서 줄여놨다면, 이런 거 보고, 아니면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지가 되는 거 보이니까. 분봉에는 깨졌는데 무슨 지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봉을 먼저 봐야 된다. 지지권이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예, 댓글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방송합니다. 야, 근데 잡음 많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길래 그냥 버텼는데, 이거 잡음 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놔야 되겠어요. 그래야 잡음이 좀 없어질 것 같네요.
자, 채팅 잠깐 읽어볼게요. 벨 뭐 지금 물이 없습니다. 시장도 벨이 굿입니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시장도. 시장 날아가요 오늘. 자, 코스닥 1.55% 날아가고 있고요. 자, 플러스 0.85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오지도 않고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기습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빠진다 생각할 때 기습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따라오고 오전에 던지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천지예요. 엑스엑스 하면서 던지고, 예?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런데 들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자, 혜림님 계시면 1번. 혜림님은 같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하시면 제가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댓글 남기셔야 돼요. 그 대신에 채팅방 선배들이 어떻게 남기는가 잘 보세요. 리포터 형식으로 씁니다. 리포터 장난 아니에요. 자두님, 18만 더 넘어갈 것 같은데, SK 머트리얼스. 빠질 생각을 안 해요. 더 홀딩. 18만 넘어도 홀딩. 왜? 장 안 좋은데도 단단하거든요. 좀 돌아서면 날아가요, 위로. 19만원까지는 가겠다. 잘하네. 참 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진순이. 현대건설 5% 가는 지금 현재. 팔지 마세요. 6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 6만 강한 저항대. 6만 가 헤딩하면 던지세요. 그 전에 던지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간 애는, 물론 여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안 죽는다니까요? 한 번은 간다니까, 한 번은. 이렇게.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도 밀리지. 그러면 너무 많이 밀렸어, 사실. 올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봉 매매 너무 잘 하려 하지 마세요. 아까 1봉을 다 적용하세요. 자, 진수님 계시면 1번.
왜 혜림님 분명히 신라젠 같은 끊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여기 위에 가면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알아서 적당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분봉을 어느정도 만들어놨어요. 들고 있다면 지금 던질 필요 없어요. 사실 여기서 끊어먹고 뭐 알아서 득득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안되는 것 같고 수업도 해야되고 하니까 아주 소량 있으면 버티세요. 버텨 8만까지 8만 가면 던지세요. 8만은 밀려도 어쩔 수 없고 understand? 밀리면 7만 천원 정도 깨면 던지세요. 여기 밑에 7만 깨지면 던지세요. 어차피 소량이 있으니까. 뭐, 자, 많이 하는 거 8만 근처잖아, 보니. 그래요. 반등하면 적당하게 8만 건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푹 같이 서면. 그러면 여기서 헤딩 딱 하면 던지고 나와. 왜냐면 여기 한 번만 못 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번전 근처잖아. 약간 불었으면 지금 7만 8천 원인가 그렇잖아. 회원가입 따로 없고요. 그냥 구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방송 알림 가고 전부 무료입니다. 저는 채팅방도 전부 무료예요. 채팅방 하루에 막 채팅이 100개 200개 막 날라와요. 여기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나 안 받아들여요. 정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분만 딱 해가 시너지 있게 딱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직업이 전문이 아닌데 이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분들 댓글이 3시에 달린다니까 새벽에. 그럼 제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팅만 하고 계시거나 봤는데도 네가 남기라 한다고 내가 남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제가 보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내용도 적당하게 요점 정리 딱 해놓으면 아 이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초대합니다. 아니에요. 자두님하고 진수님하고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아지고 있다. 옛날하고 진짜 달라졌다. 농담 아니다. 7번 한번 눌러보세요. 7번. 옛날하고 진짜 달라졌다. 7번 눌러보세요. 7번. 제가 보기에 달라졌어요. 종목을 추려내는 것부터 달라졌거든 벌써. 자, 댓글 남겨도 됩니다. 알람 안 떠요. 제가 안 자니까 보는 거예요. 새벽 3시고 4시고 저도 안 자요. 그래서 댓글 바로바로 달린 거 많아요. 제가 댓글 안 다는 거는 그분들 잘까 싶어서 제가 안 다는 거지. 혹시나 그분한테 알람 뜰까 싶어서 안 잡니다.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시가총액 상위 전부 벌게요. 이런 날은 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못 들어놨잖아요. 이게 다 뻘겄는데 이런 예측도 할 줄 알면 훨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까지 다 땡기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주가가 여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시총 15% 차지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곤란해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걔들 붙들어 놓는다니까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해되시면 1번 왜 여기 IT 다 가는데 왜 요만 붙들어 놨어요. 여기 붙들어 줘야 되거든. 그래 너무 폭등을 안해 시장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다 불거잖아요. 왜 해필 요거만 잡아놓냐고요. 아침부터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간다 그랬습니까?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이거 붙들어 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새로 오신 분 계시네. 태와리 킴. 반갑습니다. 태와리. 아 예. 태와리. 아 죄송합니다. 태블로 봤네. 태완이네요. 제가 알 아이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님 어서 오십시오. 좀 놀랐어요. 대표님 좀 그렇다 이 생각. 죄송합니다. 아니 이 탭에 그 부분에 딱 그 뭡니까 뭔지 비슷한 거 딱 있어요. 끈적한 거. 그래서 태N이 R하고 I로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 좋아요. 아침에 제가 저 새끼 아 죄송합니다. 저보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힙합 음악 틀어놓고 뭐 박수 칩시다 화이팅 오늘도 신나게 솔직히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장바지가 있다고 아니면 자기 종목 빠졌다고 우중충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우중충하게 있다고 여러분들 주가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우중충하게 있다고 주가 안 올라가요. 그럴수록 화이팅 난 잘할 거야. 제 그 주식 기초 강의 안에 보면 여러분들 명상 있어. 명상 무의식 강화 훈련. 진수님 요새도 자면서 듣는다 안 들을 것 같은데 듣는다 1번 안 듣는다 앞으로 듣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거 들어보세요. 좋다고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난 잘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도박처럼 접근한 그것이 잘못이다. 난 잘 된다 난 행복해진다. 귀에 틀어놓으시라니까요. 잔잔하게 해가지고 저 명상 전문가 거 카피했습니다. 뺏기진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 주식에 필요한 걸로 바꿨어요. 해보시라니까요. 다 필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스스로 트레이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3년간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을 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성공했던 케이스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해드리고 실패했던 심리적으로 압박감 내지는 악순환으로 인한 그런 폐해들 여러분들한테 걸러서 여러분들 성공 빨리 하라고 제가 도움드리고 싶은 트레이너지 전문가도 아니고 조목 주는 사람 아닙니다. 4일째 듣고 있다. 예, 와이프분도 좋을 수 있죠. 뭐 주식을 안 해서 그렇지 난 잘 된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거죠. 예, 부인이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다섯 개 강의실 정 버스킹 노래 한 곡.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닥터케이도 가수입니다. 가수 출신이에요. 해운대 이번에 내일 버스킹 또 예약해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팁도 10만원 받았어요. 야 나 놀랐어요. 수표가 들어있는데 야 어저께 입금해봤거든요. 진짜입니다. 야 감동. 제 집사람이 반띵하자고 자기가 그거 찍었으니까 그 카메라 찍었으니까 반띵하자 해가지고 제가 좀 버텼거든요. 사실은 12만 1000원 받았는데 다른 분 버스킹 하는데 만원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애들 용돈 좀 주고 하니까 야 반띵은 좀 그렇다 그랬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갑 탁 열더니 5만원 딱 빼가면서 메롱하고 가더라고요. 와 쫓아갈 수도 없고. 장 이대로면 아무 문제 없으면 더 치고 갑니다. 더 치고 가요. 무조건 홀딩입니다. 끊지 마세요. 들고 있는 거 이상한 거 빼고 제대로 산 거 올라가고 있는 거 끊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밀려도 누가 뭐라고 사나 보는데 그대로 고점 치고 갑니다.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 1% 플러스 오늘 같은 날 질러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2% 다 돼가요. 이야 진짜. 자 시나리오 중에 코스피가
외국인은 던지고 있다. 근데 뭐 기간이 다 붙들어주네. 오늘 다 받아준답니다. 한 던져봐라. 다 받아줄게입니다. 오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스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던지네요. 왜? 아이고야 물리던 간지 좀 많이 했다. 아이고야 빨리 빠져놔야지. 그것은 하수. 오늘 같은 날 오케바리 절대 안 던져. 절대 안 던져. 내일까지 무조건 홀딩. 자 해란 대로 원하는 대로 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기간 외국인이 덜 올리고 개인이 던져요. 뭐라고 아까 벌써부터 이야기해놨죠. 여기 보이십니까? 그죠? 개인이 던지고 이렇게 기간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들고 있어요. 자 채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흔들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들고 갑니다. 무조건 오늘 세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큰 흐름이 월요일까지 반등 가능한 흐름이니까 들고 갑니다. 그냥 먹을 땐 좀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을 땐 끊어야 되고 먹을 땐 먹어줘야 돼요. 오늘은 먹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모토가 내니는 딱이라 했습니다. 힘든 분들 그리고 알고 싶은데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분들에게 제가 강의 주식 기초 강의 130몇회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순서도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하나하나 봐가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거 자신 있으니까요. 돈 벌어드린다는 자신 못해요. 근데 그거 본인이 보고 나면 돈이 좀 많이 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로 여러분들 좀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있으면 방송 한번 들어봐라. 본인들 괜찮다고 생각하면 똥손이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 무료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는가 싶으시면 날려주십시오. SNS로 페이스북 하나만 날리지 말고 트위터도 날리고 카카오 스토리도 날리고 문자까지 좀 그렇고요. 그죠?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수익 나셨다는 분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수익 났다는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방송 올리면 밑에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헛소리들 못하게 뭐 말한 것마다 다 빠지네 쯧쯧쯧 이런 소리 못하게 좀 올려주십시오. 아 시장도 뭐 아주 안정권이고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채팅 그리고 낮에 직장인들 낮엔 잘 못 보실 수 있잖아요. 오후 9시 오십시오. 그러면 주식 기초 강의에 있는 거 공부도 같이 하고 제가 아주 부담스럽게 여러분들 시험대 위에 올라서서 본봉 매매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왜 이런 때 노란색 쳐놓는데 왜 이런 때 닭대게 사고 어떨 때 파는가 여러분들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남하는 거 보면 뭐해? 그게 뭐 공부가 돼? 공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닥터케이 이런 데 따고 딱 사거든요. 딱 밀림에 딱 던지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아 매수매도 그런 식으로 하구나. 또 기다리구나. 무작정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데서 반드시 도움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낮에는 방송 시청 많이 못 하시면 자 밤에 오후 9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공부 될 겁니다. 지금 모범생들 한 10분 이상은 맨날 들어오세요. 야 정말 놀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낮에 방송 계속 듣고 같이 밤에 9시 되면 또 들어와요. 야 제가 감동입니다 사실. 책. 책. 마이크 일단 바꿨습니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서 마이크 새로 하나 준비하고요. 이제 잡음 없죠, 그죠? 잡음 없다. 1번 눌러보십시오. 잡음 없네요. 댓글 잠깐 읽어볼게요. 양봉 치면 뭐 3일 가느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첫 번째 양봉이니까 이틀 3일까지는 적어도 이틀까지는 갈 가능성 높고 3일 정도에는 따라가지 않고 적당하게 분봉해서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첫 번째 양봉에는 두 번째 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양봉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들고 가보겠다 그겁니다. 야, 위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오늘 방송 보고 사서 수익 났다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참 뿌듯합니다. 그게 어떤 분은 던졌는데 올라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 기회에 노리시면 되겠죠.
혜림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1만 7천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이 보세요. 이것도 꼭대기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여긴 꼭대기에요, 꼭대기. 다른 사람들 밑에서 사서 올라갈 때 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말하는 소리 적당합니까? 작다 아니면 적당하다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제가 위에 거 좀 본다고 잘 못 봅니다. 저하고 한 거는 100% 수익 중인, 100% 다 수익이다. 자두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 진수님이 다 100% 수익이다. 홀딩하고 있어 떨린다. 김환식님께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7,900원이니까 10만 7,900원이면 그건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틀었기 때문에 못 쫓아올 거기 때문에 붕 띄우면 그다음부터 봐야 되지만 신호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따라가면, 여기서 올리면 누가 못 따라오겠어요. 다 따라가요 여기서 가면. 근데 한번 푹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 틀렸어요 얼추 이틀 동안. 그죠? 해놓고 붕 띄우면 갭 상승이가 시작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럼 더 못 따라와요. 하고 붕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그렇게 소설 한번 써보죠. 그거는 그냥 소설입니다 진짜로. 왜 개인 투자자들은 한 2, 3% 띄우면 못 따라가요 쫄아가지고. 그럼 핸들링 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하면서 그냥 띄웁니다. 왜? 매물대가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대도님, 그 후배 아이디는 뭐예요? 자, 읽어보니까 자두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매수할 때 1봉이 음봉인데 5봉 양봉이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봉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1봉을 기준으로 타이밍 넘은 것 같으면, 30분 봉, 5분 봉으로 세밀한 타이밍 잡아가는 겁니다. 혜림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순환매 일종의 파미셀하고 신라젠 어저께 빨간 거는 셀트리온 삼행제 적당하게 죽여놨으니까 걔들이 그냥 순환매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삼행제가 잘 가니까 걔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뭐 채팅방 어딨냐고 집파님이 올렸었는데, 채팅방은 카톡이 있어요, 카톡. 근데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선별해가 뽑습니다, 제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하느냐? 댓글 보고 체크합니다. 댓글 안 달렸으면 저 공부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댓글 남기면 저한테 알람 안 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표는 돼 있어요. 표시는. 진수님 너무 웃겨 죽겠어. 왜 지금 우리 채팅방이 힘을 받아가는가 하면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진수님은 게임 개발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회계 전문가, 기업 분석 전문가 지우, 닥터K방 대표 선수, 회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또 정보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하면 이상하게 곱게 되니까. 그리고 파생팀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정해놓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그 다음에 헤어, 뭐 선생님, 그 다음에 운수계통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주부님 뭐 여러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진수님한테. 아니 왜 유튜브에 알람 안 뜨냐, 좀 게임 전문가니까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좀 끊겼는데, 서로서로 또 헤어 전문가한테는 아 이거 탈모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어떻게 하면 뭐 케어 잘하냐, 이런 거 서로 주고받고, 부동산 전문가한테는 제가 그래놨습니다. 제가 양산사니까 다음에 경매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서로 시너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패밀리십으로 가려고 합니다. 꿈이에요, 꿈. 진짜 다양한 분야에 정말 괜찮은 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자, 치파치파님이 아까 뭐 그런 말씀 올려놨네. 삼성전자 같이 데리고 가면 너무 많이 올라가요. 다른 분 이야기한 건 그냥 패스합니다. 조커님 들어오셨네. 자, 맨 마지막에 남기신 글이 댓글 달면 며칠 있다가 초대해 주시는지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거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때제때 알아듣고 그래야 서로 손발이 맞습니다. 자, 마감 시향 하도록 하죠. 자, 이건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